야티 은근히 성적 나오죠. 33, 34 나오네. 35까지도. 아야. 프로젝트 또 나올 생각 없니? 아이고, 씨. 야, 퇴근하면 어떡해? 스탠비드 퇴근. 아, 씨, 까비. 이거 안 맞네, 잘. 쓰고 싶은데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 오호 150ml랑 105ml 있는데 글쎄요. 오 안 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봐야겠는데 이따. 기억도 안 나요. 오, 언제 탔는지. 안 나오나? 스콜피언 유포. 아, 과장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오래된 슈싱 버리고 7501? 아니 그걸 왜 사셨... 아... 그 독일 중전차 중에 7501 뭐고? 아, 나 육감이 안 지워졌구나. 아, 4달러 감사합니다. 아, 스트라프 빤스는 속도 봐, 저거.
맞아요. 그 알파뎀이 센건 맞거든요. 그 7501개가. 그거 말고 근데 딱히 장점이 없어가지고. 아, 톨톨이 정신 못 차리죠, 지금. 스컬즈가 나누리겠다 이거. 상대 이브네크 어디 갔지 이거? 구석에 있나? 자, 보폭으로 바꾸고. 육감이 뜨나? 지금 얘가? 어? 여기다, 여기. 이 앞쪽인 것 같아. 그쵸. 와, 근데 신기한 게 구성 장치 다니까 하부를 계속 맞았는데 엔진이 한 번도 안 나갔죠, 지금 이번 판에. 확실히 이 세팅 괜찮네요. 야티의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세팅 같아요. 어차피 체력 자체는 높으니까 이제 모듈 좀 신경을 써주는 거죠. 야, 에이스네요. 3880딜에 2킬, 순경 1159. 자, 깔끔하게 에이스 따죠. 이렇게 되니까 구탑방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주포, 높은 체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지하죠. 자, 야티 프로토고요. 이건 이제 8티어 골탱인데 그 9티어 야티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이제 스톡 주포 이거죠. 118mm 55 구경장짜리 요 주포를 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대신 장전 속도는 좀 느리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냥 9티어 야티랑 똑같습니다. 뭐 장갑이나 뭐 똑같죠. 다른 것도 이제 미세 스펙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8티어 골탱으로 이제 9티어 야티의 스톡 주포를 달고 있는 녀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름 최근에 나온 탱크고요. 우선 추천 세팅은 장전기. 첫 번째 화력 슬롯이니까 당연히 장전기 달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롯을 생존 슬롯으로 한 다음에 구성 장치를 다는 거예요. 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높은 빠른 수리 속도. 예, 구성 장치를 달았을 때 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35%나 빨라지고요. 다음이 내부 부품 내구력인데 저게 이제 그런 거죠. 엔진, 변속기, 뭐 탄약고 이런 이제 연료 탱크 포함해서요. 이제 그런 내구도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궤도 내구도는 안 올려주는데 궤도 내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량 첫 번째 계량으로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으니까 네 구성 장치를 달면은 엔진, 변속기 그 다음에 탄약고 연료탱크 내구도가 굉장히 확 올라가요. 그래서 생존율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된다. 마지막에 포상터보
채권 터보든 포상 터보든 달아주면 당연히 좋겠죠. 888야티랑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얘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물론 888야티가 더 높은 DPM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 DPM을 다 맞아주고 있냐고. 240딜씩 쏘는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킵 세팅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 계량은 당연히 강화형 현가장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명중률, 명중률 살짝 챙겨주고, 그 다음에 시야, 시야 조금 챙겨주고, 이런 식의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진짜 돈도 잘 벌어요. 돈도 잘 벌고 타기도 쉬운.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제 헐다운을 하는 포지션에 가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좀 위험하니까요, 아무래도. 헐다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헐다운이 하는 상대방이 있는 라인은 안 찾아가는 게 좋고요. 이제 시가즈나 아니면은 헐다운까지는 아니고 대충 이렇게 차체 정도만 가리고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라인을 잡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앵벌 능력도 좋아요. 뭐 골탄 가격이 4,800원으로 조금 비싸기는 한데, 어찌됐던 490딜이라 골탄을 팡팡 써도 맞추기만 하면 돈이 벌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탄 관통 같은 경우도 246이나 되기 때문에 일반탄만 써도 돈이 벌리고요, 사실. 앵벌용으로 좋죠. 앵벌용으로 좋은 골탱의 표본이죠. 한방 데미지 좋고, 관통 좋고. 그래서 아무튼, 독일 8티어 프리미엄 구축전차 야티 프로토였고요.